네, 5월 16일 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 오늘 오전장에 출발 직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소매 판매 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그렇죠. 코스피 지수는 하락 반전하고 코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낙폭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아니 중국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났는데 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우리나라가 네. 미국 빠지면 같이 빠지고 아, 그러니까요. 중국 빠지면 같이 빠지고 대외변수에 항상 좀 되게 민감한 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오전까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괜찮았어요, 그죠? 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급반등이 좀 성공을 하면서 뭐 애플을 포함해가지고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가격 회복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이제 미국장 반등에 따른 어떤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하면서 아주 좀 견조한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11시를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4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11%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난 3월 말부터 이제 상하이가 셧다운 됐고 그쵸. 4월에는 이제 베이징까지도 부분적으로 막 셧다운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니 소매 판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예 중국의 제1 경제도시, 2 경제도시가 그냥 셧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표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오니까 예상치가 이제 마이너스 한 6.5% 정도였는데 11%가 넘게 이제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우려 때문에 약간 이제 미국 선물도 이제 잘 움직이고 있다가 하락 반전이 돼버렸고 아시아 증시도 오늘 대부분 다 상승 출발했었는데 대부분 낙폭을 다 좀 줄이는 상승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뭐 우리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거냐 맞아요. 특히 지난주 목요일 날 정말 좀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셨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금요일 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고 미국 증시도 이제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패닉셀의 심리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회복이 좀 됐다. 아직까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좀 남아 있고 또 빅스텝 금리 인상 뭐 연준 위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코멘트를 좀 내놓고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 좀 남아 있고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은행 신임 총재께서도 또다시 우리 시장에 이제 빅스텝, 미국과의 이제 금리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빅스텝의 가능성을 이제 열어놔야 된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구두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한 방에 올리는 거 시장이 예상이 됐더라도 5월달 FOMC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되게 크게 흔들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5월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선물 옵션, 아니 통화 그 정책 이벤트가 이제 남아있는데 다음 주 이제 금통위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라고 해도 미리 이제 시장이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바로 0.5% 올리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0.5%포인트를 안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좀 낮추기 위한 구두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고점에서 이제 약간의 조정이 좀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좀 해보면 전체 시장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이제 반등의 신호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주춤해졌다. 그래서 요럴 때 여러분들이 낙폭 과대 종목들, 특히 IT라든지 뭐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반등 들어오잖아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이런 주도 섹터의 낙폭 과대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악재들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알려진, 시장에 알려진 해소이기 때문에 하락이 주춤할 때 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유니드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2%대 상승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인도에서 또 밀 수출을 전면적으로 또 금지하겠다. 아무래도 이제 인도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수출까지 해버리면 인도 내부적으로도 이제 수급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이제 밀 수출 중단 발표가 좀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뭐 곡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유니드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도 마찬가지 개념이었어요. 이미 주가가 한 차례 이제 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한일 사료라든지 현대 사료 이런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튀어 올라가잖아요. 네. 사료를 만들 때 이제 주요 원재료라고 말씀드렸었죠. 염화칼륨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이미 뭐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다만 이제 증설을 통해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설을 통해서 연간 기준으로 80만 톤이 넘는 이제 생산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된 그야말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성 칼륨이라든지 이제 탄산 칼륨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지배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그만큼 좀 쉽고 가격을 올리고 나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심해하는 때에 단기 조정이 이제 마무리 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인 14만 원 정도까지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주 목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12만 1000원이거든요. 지금 거의 뭐 얼마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지금 요 가격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오늘 또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주 또 하나 더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 종목이 네. 지금 막 또 급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조금 급한데 어쨌든 좀 잠시 후에 제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수혜주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 지금 시장에 하락하면서 조금 같이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주 바이든이 방한을 하죠. 그렇죠. 그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좀 똑똑해지셔가지고요. 방한한다 그러면 이제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실제로 주말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막 평택 공장 방문하고 이러면 재료 소멸 아니냐.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저는 이제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됨으로써 미국 현지 투자가 이제 또 분명히 얘기가 좀 될 거고 미국 현지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제 대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일자리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 있거든요. 투자와 관련된 사이클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고 2분기, 3분기 때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꽤 제가 좋을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종목이 하나 머트리얼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오늘 한 2, 3% 정도 지금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는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건 말 그대로 단기적인 모멘텀일 뿐이고 2분기, 3분기 때 업황 사이클이 드디어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도 시장이 아주 출렁거릴 때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먼저 매수를 한 업종이 반도체 소부장, IT 업종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은 IT 종목들이 좀 밀리는 게 이제 키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수가 이제 오늘도 코스닥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 이상 상승을 하다가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먼저 선반등이 들어왔던 IT 종목들은 오늘 조금 쉬고 있고 지난주에 반등이 들어오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업종별 종목별로 이제 순환매가 전개되는 사이클이지 뭔가 이제 뭐 재료 소멸이니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또 더욱더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하나 머티리얼즈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는 목표가 7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왔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아 26만 9천 원에 비중까지 높습니다. 네. 50%. 아우 이 종목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좀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36만 원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 고점 대비하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모멘텀이 많이 조금 소멸이 좀 됐고 백신 개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좀 있지만 이제 와서 백신을 만들어서 도대체 뭐 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건 이제 말이 아다르고 오다른 건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특히나 우리랑 지금 맞닿아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단키트도 없고 백신 접종도 안 받은 상황인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북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저기 아프리카 같은 이렇게 백신 보급률이 저조한 나라들은 여전히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나 화이자가 생산하는 아주 고가의 백신 말고 나름대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개도국이라든지 아프리카 또 백신 보급이 좀 뒤쳐져 있는 이런 나라들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3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시판 허가를 신청해 놓은 단계잖아요. 네.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제 시판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아직 좀 살아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CMO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방 이제 접종과 관련된 백신 사업들 그다음에 치료제도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 지금 과도하게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 매도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요 정도 가격까지 이제 회복이 좀 됐을 경우에 더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손실이 크지만 손절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6만 원 정도 좀 잡아 놓으시고 여기까지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차적으로 16만 원 선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 전에 원샷 원킬 종목으로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네. 종목일까요? 기대가 됩니다. 가격이 좀 올라버려 가지고 근데 뭐 그냥 현재가로 저는 말씀을 드릴 텐데 주가를 조금 깔아서 나중에 여러분 장중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아까 이제 원고를 넘길 때보다는 가격이 거의 지금 5% 이상 더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감안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320원 현재가로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종목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사료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뭐 현대 사료를 대장주로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 종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조정이 들어왔다가 오히려 장이 되게 힘들었던 지난주에 이제 단기 저점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이제 가격 반동이 세게 좀 들어왔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거의 14% 가까이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해화학 같은 종목 저는 오히려 한일사료라든지 현대사료 같은 이런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남해사료가 자리도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남해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종자사업도 하고 있고 비료사료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남해화학도 훨씬 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주들 중에서는 뭐 샘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튀어 올라가고 있고 10%가 넘게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거의 40% 이상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팜스토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축, 가공, 그 다음에 양돈, 그 다음에 배합 사료 이런 이제 사업들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고 실적도 나름대로 괜찮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사실 요 종목이 아직까지 1분기 실적 발표를 안 해가지고 아직은 뭐 실적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 좀 드리긴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 3분기까지 되게 이제 좀 괜찮은 실적들이 좀 나왔었고 올해 1분기 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수혜까지 감안한다면 뭐 예상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현대사료 그다음에 뭐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양돈 가격 상승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시장에 많이 부각이 좀 되어 있었는데요. 팜스토리도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40%가 훨씬 넘게 빠졌었어요. 지난주에 네. 3,500원까지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가 또 밀 수출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또 물가가 또 들썩이겠구나. 실제로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지난 주말에 한 20% 정도 급등했었고 밀 가격도 밀 선물 가격이 한 6% 이상 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투자 심리가 좀 자극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선조정을 그만큼 충분히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테마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참 이게 마인드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저점에 있을 때 내가 미리 알고 이 종목을 매수해놓고 있어도 사실 주가가 워낙 급하게 급등을
해버리면은 끝까지 좀 들고 있지를 못하고 맞아요. 한 10% 20% 올라가 버리면 팔아 먹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빨리 수익을 확정 짓고 싶은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첫 번째 급등을 할 때 주가를 팔아 버려요. 그러고 있다가 또 급등하고 또 급등하다 보니까 아 내가 매도를 정말 잘못한 거구나. 이게 완전히 이제 급등한다라고 내가 이제 인식이 강하게 박혀버리니까 고점까지 올라간 자리에서 다시 추격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네. 내가 너무너무 사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한 템포 딱 쉬고 참을 수 있는 게 진짜 트레이딩 할 때 정말 좀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이걸 이제 고점에 투매를, 고점에 이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물려있다면 아직도 손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기회를 기다렸다가 적어도 이제 요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이 되면 설사 조금 물리더라도 하방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성 종목들도 내가 지레 마음이 급해가지고 추격 매수할 필요 없이 분명히 이런 눌림목이라든지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일 때 이제 좀 접근을 하는 전략. 아마 이번 주 초반에는 다시 한번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해약 같은 종목들도 차트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 눌림목 부근에서 이제 공략을 했다가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갈 때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용으로 따져보면 이제 요 팜스토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료, 사료, 양돈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자회사로 갖고 있는 서울사료라는 회사가 러시아 연해주에 이제 현지 법인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콩이라든지 옥수수, 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납품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현지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곡물 관련된 가장 좀 핵심적인 또 테마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4,320원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아까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4,100원 내외 그 정도 이제 눌림목을 좀 기다리셨다가 공략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800원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제가 잡아가지고요. 목표 가격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4,800원이 아니고 1차 목표 가격은 한 5,0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라인을 좀 잡아드리고요. 5,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격을 좀 분할을 좀 해보면 최고가가 6,500원, 최저점이 3,500원이면 딱 중간 정도 가격이 5,000원이거든요. 완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걸 노리는 게 아니고 이제 5,000원 정도 부근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걸 노린다라는 측면에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3,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팜스토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짧아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 방송도 있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 지표 안 좋아지는 건 이미 다 예고됐던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 끝나자마자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이번 주 시장 전략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